네, 드디어 한점 왔습니다. 지금 꺼냈는데, 자, 사이즈도 좋고요. 자, 문양을 보시면 이렇게 문양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. 나무대도 잘 올라갔고요. 꽃대도 나름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대략 한 15, 1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성황 쪽에 탐색을 나왔는데, 평창 꽃도를 지금 탐색하려고 합니다. 차돌같기도 하고, 차돌같습니다, 차돌. 그래도 한번 지켜볼까요? 조금 의심스러운데 사이즈가 커가지고 찍기로 영상 찍기로 하니까 들고 가고요. 평창꽃들이 사실 뭐 이렇게 쉽게 탐색이 되는 속은 아닙니다. 열심히 다녀야 되고, 그리고 여기 일부분 나오는 지역 부분이 있어요. 포인트, 우리가 얘기하는 포인트. 포인트를 잘 찾아야 좋은 녀석들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다녀도 한번 만나보기 어렵죠. 꽃도 사실 항상 신건 아닙니다. 물살도 지금 굉장히 세졌어요. 조심해야 돼. 한 점이 안 보이네, 오늘. 자, 여기도 뭐 탐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시끄럽습니다만, 그래도 내 돈은 있으니까 찾아보도록 합시다. 뭐 하면, 아이고, 아이고, 물 빠졌는데. 물이 빠져가지고. 렌즈가 젖었네. 네, 지금 물에서 건졌는데, 자, 요거는, 물론 매화로 보도 괜찮고요. 나무살 올라갔죠. 자, 이것도, 사이즈는 한 7, 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뭐, 꽃대도 잘 올라갔고요. 조금 모함은 아쉽습니다만. 자, 어쨌든 요거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탐색해보고요. 물이 이렇게 탁하지 않고, 또 이렇게 물살이 좀 잔잔해서 통없이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이 잔잔할 때는 굳이 통으로 안 봐도 돼요. 잡석들이 좀 많이 깔려있습니다.
날씨가 아주 좋아가지고 탐색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. 네, 오는 차돌 낙한 차돌이고 탐색이 좀 참 쉽지 않습니다. 지금 있는 거 어떤 데 볼까요? 안 보이죠? 물살이 이렇게 일렁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저도 안 보입니다. 저도. 자, 이것도 가져가기 싫은가 보네. 네. 자, 두고 갑시다. 저 밑에도 한 점 있는 것 같은데, 밑에도. 아, 제가 추석한 돌이 있으면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. 건탄보다 물탄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. 물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감으로 찾아야 됩니다. 감으로. 이것도 아니고 네, 드디어 한 점 왔습니다. 지금 꺼냈는데, 자, 사이즈도 좋고요. 자, 문양을 보시면 이렇게 문양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. 나무대도 잘 올라갔고요. 꽃대도 나름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대략 한 15, 6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네, 뒤에 문양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. 저건 총대를 뺏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앞뒤 다 좋은 녀석입니다. 평창 꽃돌입니다. 물살도 깊어지고 이렇게 꽃다 한점 보기 힘들어요. 네. 뭐 나갈 때마다 대박 치는 건 아닙니다만 탐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여기도 한 점은 나왔죠. 벌써 마음에 드는 녀석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한번 끊어봅시다. 색깔이 조금 좋은데 수마가 조금 덜 됐어요. 모함대기 떨어져 나갔는데 어쨌든 뭐 마음이 안 되니까 항석하고 경치 한번 보여드리고, 자, 탐색한 거 있으면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평창 꽃돌은 영월 합수머리, 그러니까 남한강 되는 지점이죠. 그 서강부터 시작해서 평창까지
탐색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건탐은 좀 어렵고요. 물탐을 해야만 되고요. 그리고 포인트를 잘 찾아야만 좋은 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자,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자, 지금까지 수석 콘스턴TV였습니다. 자,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Thank you.